2018년을 빛낼 스타 고백 부부 남길 선배로 우리에게 길이길이 남길 배우 장기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백 부부 남길 선배로 우리 앞에 해성처럼 나타났습니다. 2017년 우리가 발견한 슈퍼루키, 2018년을 빛낼 스타 장기용 씨와의 함께하는 설렘 가득한 인터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니, 아까부터 굉장히 떨리신다고. 아, 지금 성현 지금? 네. 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떨리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연애가 준 게 프로그램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네. 아, 지금 심장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 사실 저희가 지금 그냥 인터뷰가 아니고 역대 빛낼 스타로 박보검 씨가 있었고요. 성우 씨가 있었고 류준열 씨가 있었고 많은 배우분들이 빛낼 스타로 시작해서 실제로도 굉장히 빛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제가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력서를 다시 한번 써보는 시간을. 네, 제 이름은 장기용이고요. 별명은 이제 짱기인데 이제 짱기가 짱기였다? 아주 학창 시절에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이에요. 네. 1992년도에 태어나서 키는 186cm에 65kg. 재산은? 김밥집에서 마음껏 쏠 수 있을 정도의 재산. 아~ 네, 네,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명? 있어요. 궁금했어요. 최소한 하고 싶은 말. 네. 너무 떨려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떨지 마세요. 저희 해치지 않습니다. 이 고백 부부를 빼놓고 기용 씨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고백 부부 남길 선배로 대한민국 여심을 들었다 놨다 했었죠. 맞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연기 잘했어요. 너 좋아하는 거. 본인이 느꼈을 때 내가 남길 선배와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 일단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되게 흡사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쑥스러움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좀 좋아하는. 네. 여자가 나타나도. 네. 선뜻 이렇게 직진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아, 거예요? 네, 진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라면 용기 내서 고백할 내면의 힘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누군 줄 몰라도. 이번 고백 부부를 통해서 전과 후 뭐가 가장 좀 많이 달라졌나요?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저를 알아봐 주시면서 진짜 자기 아들인 것처럼 남길이 막 이러면서. 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님도 저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울컥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기용 씨 입장에서는 이제 정남길을 떠나보내야 할. 네네네. 때가 된 거잖아요. 네. 또 떠나보낼 때는 또 쿨하게 떠나보내야 되는 거고. 아, 네. 그럼 가요 예상? 죄송해요, 죄송해요. 갑자기 판넬이 떨어졌어요. 아, 이건 이따가 제가 집에 갖고 갈게요. 아, 네. 갖고 가고. 네네네. 금요일에 만나요. 이거 아이유의 곡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저한테는 좀 뜻깊은 거예요. 일단 조금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조금 알려줬던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거. 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벽, 그 등 이렇게 딱 골목길에서. 네. 뽀뽀 하잖아요. 네. 소리가 정말 저렇게 났다고. 주로 심장이 잘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아까 저희는 되게 막 연애가 중계라서 막 그런. 네. 줄 알았더니 뭐. 원래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때도 되게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아이유 씨가 그 모델 장기용의 모습을 보고 직접 이제 셀렉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이유 씨 만나면 여쭤보고 싶어요. 여쭤보세요. 저희도 다 전달돼요. 방금 물어봤잖아. 저한테 또 물어봐야 돼? 네. 네. 아, 그때 아이유 씨가 이제 그 직접 저를 컨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예요? 아이유 씨 조만간 연예가 중에 통해서 직접 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이유 씨 만나야 되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모습과의 반전 매력. 네. 스웨그 넘치는 남자라고. 저도 의외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네. 힙합도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고 뭐 팝송도 좋아하고. 근데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닌 게 앨범 내셨더라고요.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어쨌든간에 젊을 때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 이쯤 되면 진짜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교복을 벗고 목소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들만 있으면 오. 네 여기까지 아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다른 매력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 저 진짜 좋았습니다. 네, 2018년에 꼭 뭐뭐 할 것이다. 이걸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 장기용은 2018년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방송을 하세요. 연기자로서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다가 맞겠네요. 네. 앞으로 2018년에도 좀 배우로서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장기용이었습니다. 네, 2018년의 비닐스타 장기용 씨 활약 기대하겠습니다.